여러분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코닉세그 CCG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코닉세그가 경주용으로 특별 제작한 차량이에요. 5000cc에 V8 트윈 슈퍼차저 엔진으로 출력이 610마력, 토크는 61kg다가 중량은 1.1톤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후륜 구동을 택하고 있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차량의 전면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어요. 바퀴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매우 낮은 후드. 보시면은 눈이 되게 커요. 안에는 헤드라이트가 3포인트,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카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카본 스포일러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중간중간에 에어덕트가 진짜 과격하게 뚫려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유리창 같은 경우도 뭔가 전투기처럼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거 깨지면 큰일 나겠죠? 여기 지붕부터 시작하면 쿠페 라인이 뭔가 둥글둥글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뒤에서 본 모양. 테일램프가 원형으로 하나 둘 셋. 게다가 디퓨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아예 붙어 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읽을 때까지. 그렇지, 문짝만 열리는군요. 문짝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게 다 통카본이에요. 이게 경주용차다 보니까 내부에 CLC 개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내부 시점이에요. 핸들 보시면 경적이나 에어백 없고요. 어쨌든 손잡이는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기어랑 조작기들 딱 이런 것만 있어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계기판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나가볼게요. 보시면 제로백 3.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4km. 출발! 출발! 70km 돌파! 100km 돌파! 150km 돌파! 오 마이 갓! 180km 돌파! 보시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후륜차다 보니까 TCS는 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사륜구동으로 개조해도 되고. 제가 바로 핸들링을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핸들링을 돌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200km에서 핸들링 돌아갑니다. 250km에서 핸들링, 저 지금 악셀 풀악셀로 밟고 있습니다. 돌아가요 이렇게.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풀악셀을 밟고 있는데 핸들이 돌아간다? 어? 거의 300km가 다 돼가는데? 어? 포르자 호라이즌5에는 이 차량 말고도 핸들링이 사기급으로 좋은 차량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세스토 엘레멘토 같은 경우는 핸들을 돌리면은 뒷바퀴도 돌아가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 차량이랑 핸들링을 비교해볼게요. 오른쪽. 그렇지. 아 가벼워. 저 같은 경우는 세스토 엘레멘토의 핸들링이 뭔가 좀 더 마음에 드는군요.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예요. CCGT 같은 경우는 핸들을 돌린다고 해서 뒷바퀴가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뛰어난 공기 역학적 설계와 무게 배분을 통해서 고속에서도 핸들링을 가능케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차량은 여기서 감탄하면 아직 일러요. 얘는 개조를 해야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자동차 튜닝 불러오기. 보시면은 자동차 튜닝 전문가들이 만든 튜닝 여기 다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 튜닝해 볼게요. 먼저 엔진 레이싱 V12 5.1L V8 트윈터보, 5.1L 달아드릴게요. 부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타이어 폭도 넘어갈게요. 뒷타이어 폭 풀업.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대충 이쁜 걸로.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쪽 드랙 폭 풀업, 뒤쪽 드랙 폭 풀업.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보시면 출력이 600마력에서 1300마력으로 900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및 도색, 대충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를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제로백 2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40 8km.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길거리 레이스 라스, 아프, 에라스, 그래 벤츠, 파가니, BMW 많이 참전했어요. 세스토 엘레멘토도 있고.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여러분들 진심으로 달려볼게요. 제가 멘트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돼 안돼 임마. 나이스 샷. 안돼! 아니 이런 젠장! 여기까지! 아 7등이죠? 아 난이도가 숙련으로 되어있었군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어? 초보자로 놓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자동차 튜닝,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갑니다. 보시면은 부가티 디보, 에스트만틴 벌칸,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아폴로, 라디칼, 파가니 와이라 다 있어요. 출발트! 출발 나와 빨리 나오세요. 나오시고 아이 몸통박치기 하지마 인마. 우리팀은 몸통박치기 하면 안돼요. 이런데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됩니다. 프락셀 유지하면서 직진 브레이크. 아 이게 무충돌 없나? 어? 나이스 이런데. 어?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인마. 어? 이렇게 금방 확 거리를 좁히는거죠. 우리팀 안돼! 여러분들 한 판만 다시 합시다. 벤츠, 아폴로, 페라리 F40, 페라리 FXXK,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준비하시고 출발트!
출발. 아 이제 우리 팀이고 적 팀이고 가리지 않고 내가 1등만 하겠어. 나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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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세요. 길막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내가 1등. 브레이크 살살 살살 라인 따라서 들어가지고. 난 지금 매우 화가 났어. 원티어를 타고서 1등을 못한다면은 그 내가 운전을 못한다는 거잖아. 이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 여기는 쭉 직진. 아 지금 얼굴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 참아야 돼. 이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죠. 안돼 임마. 아직 거리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아 진짜 힘들었다. 보시면 제가 1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CCGT의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닉세가 CCGT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직접 타보셔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